한밤의 교통사고. 긴장한 얼굴로 현장으로 향하는 부평소방서 구조 3팀의 막내 이승환 대원. 네, 보조대 점프차량 물탱크차량 추가 유발 중에 있어요. 신고 다시 들어오는 상황. 현장 비축 상황이요. 멀리 보이는 사고 현장. 한눈에 보기에도 큰 사고다. 버스와 트럭이 서로 마주보고 정면 충돌한 상황. 경상하죠. 문제는 트럭 운전자. 전혀 움직임이 없다. 구급요원 하나만 보내주세요, 이쪽으로. 먼저 구급대원이 맥박과 호흡을 확인하고 구조대의 본격적인 작업이 시작된다. 스프레다 갖고 와, 스프레다. 먼저 차 안에 갇힌 요구조자를 꺼내는 것이 급선무. 차체를 개방할 유압 장비를 준비한다. 찌그러진 강철을 펴고 자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거기다 그 과정에서 요구조자에게 2차 부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세심하게 살피며 작업을 진행해야 한다. 구조대는 여기까지. 이제부터는 구급대가 맞는다. 바로 심폐소생술을 실시한다. 심폐소생술의 골든타임은 4분. 심장과 호흡이 정지된 지 4분 이내에 심폐소생술을 해야 생존율을 높일 수 있다. 머리 고정대를 지금 고정을 시키라고. 네, 알겠습니다. 사고로 인해 굴다리 주변 일대는 그야말로 아수라장. 구조대는 이 아수라장 속에서 혹시 다른 부상자는 없는지 다시 한번 확인한다. 버스에서는 승객이 다섯 명인데 버스 한번 잡아 확인해. 생명이 걸린 일이다. 두 번, 세 번 꼼꼼히 눈으로 확인하고 또 확인한다. 다섯 명 있었어요? 네, 다섯 명에서 다 앉았었거든요. 안전한. 아, 그래요? 실현에 따로 많이 다친 사람 없고요? 네, 아, 운전 하세요? 네. 아, 손님들은 다 내리신 거예요? 네. 이상 없습니다. 다른 한쪽에서는 이승환 대원이 도로 위에서 작업 중이다. 차에 오일이 사고가 나면서 좀 바닥에 많이 샜어요. 그래서 나중에 추워 지나가는 차량 위에서도 기름을 오일을 흡수를 해야 됩니다. 미끄럼과 최악의 경우 폭발의 위험을 막기 위한 작업이다. 어, 뭐야?
계속되는 심폐소생술. 하지만 아직도 호흡이나 심장 활동이 돌아오질 않는다. 어떻게든 살려야 한다. 30대 트럭 운전자는 누군가의 아들이자 아빠일 것이다. 먹고 사는 일에 쫓기어 바삐 살던 대한민국의 평범한 가장. 그가 오늘 이곳에서 생각지도 못한 사고를 당하고 찬바닥에서 생사의 기로에 서 있다. 보시는 것처럼 빨리 완쾌하셔서 다시 정상적인 생활로 오셨으면 하는데 너무 또 돌아가시지 않고 사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상체 맞네. 상체 하나 둘셋. 부상자를 실어보내며 무사하길 모두 한 마음으로 기원한다. 꼭 알아야 할 안전 매뉴얼 심폐소생술. 환자를 발견하면 먼저 의식이 있는지 확인한다. 주변 사람에게 119 신고를 요청한 후 먼저 가슴을 압박한다. 머리를 젖히고 턱을 들어 기도를 확보한 후 인공호흡을 실시한다. 119가 올 때까지 가슴 압박과 인공호흡을 반복한다. 사고 현장에 부서진 잔해들이 사고 당시의 참담함을 말해준다. 돌아가는 길, 마음이 무겁다. 제가 좀 육주행을 한 것 같습니다. 워낙 제대로 부딪혀가지고 그냥 조금 상태가 많이 안 좋으신 것 같은데. 도심 도로에서 두 차가 정면 충돌하는 일은 흔치 않다. 거기다 역주행이라니. 왜 트럭 운전자는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을 했을까? 아무 일 없었던 듯 평화로워 보이는 이 길이 바로 그 사고 장소. 굴다리 기둥이 중앙선에서 비켜나 있어 방향을 꺾지 않고 진행 방향 그대로 달리면 역주행을 하게 된다. 여기에서 만약에 이제 초인길이시거나 여기 이제 처음 오시는 분도 아니면 자칫 잘못해가지고 실수로 차선을 이탈하실 경우에 이 터널을 벗어나기가 쉽지가 않아요. 도로 위에선 작은 실수가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